디지털 배움터 생활, 데이터 분석 기초.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란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데이터는 바로 이 구슬입니다. A라는 바닷가에 가면 아름다운 구슬이 쌓여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 구슬들을 끈으로 엮으면 팔찌가 됩니다. 데이터에 맥락과 구조를 부여해 정보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파란색 구슬이 들어간 팔찌가 인기입니다. 정보들이 모이고 연결되면서 특정 패턴, 그러니까 지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파란색 구슬로 팔찌뿐 아니라 귀걸이와 반지, 머리핀까지 만들 수 있겠죠. 트렌드를 읽고 대비하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가치는 점점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쌓아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그 가치를 높여보시겠습니까? 오늘은 데이터 이해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도구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본 뒤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방법과 손쉽게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이해 및 데이터 분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화입니다.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란 특정 현상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통계입니다. 이는 숫자,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이나 문맥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온도 데이터는 날씨의 상태를 나타내고 판매 데이터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며 지구 온난화 데이터는 환경 변화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분석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사례를 통해 데이터 분석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면한 과제, 향후 향상하고자 하는 영역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간대에 매장 방문 고객이 가장 많은가, 어떤 요일에 매출이 가장 높은가, 특정 상품의 재고를 언제 보충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때 데이터는 매장의 CCTV 영상, 판매 기록, 재고 기록, 고객 피드백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 단계인데요. 수집한 데이터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데이터가 누락되었거나 일부 데이터가 잘못 입력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단계는 복잡한 패턴을 찾거나 미래의 판매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적인 모델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기열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미래의 매출 추세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통계 값을 확인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찾아냅니다. 이를 위해 그래프나 차트를 만들어 시각화하거나 평균, 중앙값, 표준 편차 등의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포팅 및 피드백 반영 단계는 분석 결과가 실제로 유용하고 적절한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매 전략이 실제로 매출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 절차를 따르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의 중요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개선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도구.
그럼 이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원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종종 누락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경우 그 정보는 누락됩니다. 이러한 누락된 값을 그대로 두면 분석 결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값이나 중간 값 등으로 이를 채우거나 누락된 값을 가진 행을 완전히 삭제하는 등의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에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키가 30cm라고 기록된 경우 이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런 이상치는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정보가 데이터셋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 이를 중복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한 고객이 여러 번 주문을 한 경우 그 정보는 중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복 값은 분석 결과를 왜곡시키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정보라도 데이터 형식이 일관되지 않으면 분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 정보가 2023년 7월 5일 2023-07-05 혹은 July 5th, 2023 등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된 경우 이를 통일해야 합니다. 분석하려는 정보가 여러 데이터셋에 나눠져 있는 경우 이를 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정보가 한 데이터셋에 그 고객의 구매 내역이 다른 데이터셋에 있는 경우 두 데이터셋을 결합하여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구글 시트는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크롬 웹 브라우저와 구글 계정만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 끝에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시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해당 시트에 보실 때 저처럼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보실 때는 여기 내용 없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 실습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본 그 짧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여러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 날짜라는 항목이 있고요. 상품명 A, B, C 등의 항목이 있고요. 판매량, 판매 가격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전체 데이터를 보시면 날짜와 상품명, 판매량, 판매 가격이 모두 일치하는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를 하는데요. 보여드리면 이 항목과 여기 항목이 비슷하고요. 이 항목과 이 항목이 4개 변수 모두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행을 해볼 건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값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하고자 하는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 데이터 정리, 옆에 중복 항목 삭제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네, 데이터의 머리 글 행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데이터의 머리 글 행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분석할 열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중복 항목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 두 개의 중복 행을 찾아 삭제했습니다. 13개의 고유한 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볼까요? 7월 1일에 상품 A 판매량 10개, 판매가격 1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7월 7일에 상품 B 5개 20,000원에 해당하는 변수도 하나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결측값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판매량의 부분에 값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둬도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값을 채워 놓아야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측값을 보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방법은 다른 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측값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특정 열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결측값을 보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예를 들어 7월 3일에 상품 A와 7월 5일에 상품 B에 대한 판매량 데이터가 누락되었습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각 상품의 평균 판매량을 계산하여 해당 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3일에 상품 A에 대한 판매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평균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상품 A에 대한 누락된 판매량을 계산을 할 것이므로 상품 A의 판매량 값을 각각을 평균을 내줄 겁니다. 이렇게요. 네, 요 세 가지의 평균을 내면 위에 9.6666 하는 값이 나오고요. 네, 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결측값을 보정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상치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에서는 데이터의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열 통계 기능을 이용해서 이상치가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판매량에 대한 이상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정리, 정리 제한사항을 눌러주시면 정리를 완료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밑에 열 통계 검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판매량 값들에 대한 시각화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읽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밑에 판매량의 값이 10도 있고 5도 있고 4도 있고 뭐 6도 있고 이런 값들이 총 이 안에서 몇 개인가를 확인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4에서 5 구간에 있는 개수는 하나야. 4 하나밖에 없죠. 5에서 6은 예, 네 개가 있어. 5 하나, 2, 3, 4. 예, 요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판매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화된 자료를 보게 되면 차트의 높낮이는 있지만 크게 어떤 데이터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부분은 사실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요 10이라는 숫자를 90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0부터 12개까지의 구간에 데이터가 몰려있고 나머지 튀는 데이터가 90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라고 표시를 해주죠. 이럴 경우에 아 90이라는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껴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글 시트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 시트는 보다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경우 전문적인 데이터 처리 도구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방법. 데이터 수집은 분석이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공공 및 민간 데이터 기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문항을 작성하고 사용자에게 링크 주소나 QR코드를 전달하여 사용자의 의견이나 피드백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파코는 크롬 웹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미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도구입니다. 웹사이트에 검색할 이미지에 키워드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크롬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크롬 웹스토어에서 파쿤 배치 다운로드 이미지를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합니다. 구글, 네이버 등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고 파쿤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미지를 다운로드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 제공 포털입니다. 데이터.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찾고 싶은 데이터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조건 검색 사항이 있다면 추가하여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바로 가기는 해당 데이터가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시켜주고 다운로드는 바로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후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기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법들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각자의 목적에 맞는 데이터 수집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데이터 활용은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선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 정리, 탐색,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 또는 구글 시트라 부르는 프로그램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매우 간편합니다. 셀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카페 음료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한 예시입니다. 각 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A열, 판매된 음료의 이름입니다. B열, 해당 음료가 하루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를 나타냅니다. C열, 해당 음료의 가격입니다. D열, 해당 음료가 팔린 날짜입니다. 이러한 표를 이용하여 어떤 음료가 가장 잘 팔렸는지, 어떤 날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낸 것인지 등의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페 음료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위해 각 음료의 일일 판매량, 판매 가격, 판매 일자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 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합니다. 엑셀에서는 행과 열을 이용해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열의 음료 이름, 두 번째 열의 판매량, 세 번째 열의 판매 가격, 네 번째 열의 판매 일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량 열에서 데이터, 필터 보기를 선택하면 판매량에 따라 데이터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많이 팔린 음료나 가장 적게 팔린 음료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판매량을 숫자 내림차순 정렬하여 다음과 같이 판매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는 다양한 함수가 있어 복잡한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음료의 평균 판매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식에서 평균 값을 클릭하셔서 전체 B2행부터 B10행까지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판매량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적인 판매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면 판매 일자별 총 판매량, 음료별 총 판매량 등 다양한 집계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삽입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 일자별 판매량, 음료별 판매량 등 다양한 집계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트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엑셀을 이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수집, 정리, 탐색, 분석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데이터 분석하기. 자, 이번에는 통그라미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그라미의 자료 분석은 데이터 도구를 처음 사용해보는 초보자도 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석 도구입니다. 분석 기법에서는 SPSS, SAS, R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보다는 제한적이지만 기초 통계량, 표, 그래프를 통해 자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통계 처리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시나리오별로 튜토리얼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통그라미 사용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시나리오 5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앞에 간단하게 내용이, 설명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스킵을 하시고 데이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0대인 할머니가 서운하는 매체가 무엇일까?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예제 파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간에 부분은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변수로 나와 있는 항목들을 교차시켜서 어떤 차트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상에서 필수적인 매체라는 변수를 분석 변수로 옮겨놓고요. 연령대별로 일상에서 필수적인 매체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령대라는 변수를 그룹 변수로 이동을 시켜서 기본형 차트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60대 연령층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필수 매체라고 인식하는 매체는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네, TV 86.6%, 나머지는 잘 이용하지 않는 매체인 것 같네요. 이 데이터를 연령대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대부터 볼까요? 10대는 현재의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연령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통그라미 사이트에서는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 시간이 되실 때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것으로 데이터 분석 기초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